잠깐만. 잠깐만, 지금 기회일 수도 있어요. 줄수가 없어. 때리려고 하니까. 아, 몹도 나오네. 아까 줄 수 없었는데 몹이 나오네요. 쪽은 계속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, 어차피. 저게 확인하고 싶었어. 좋아. 얘 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운 보스는 아닌 것 같은데, 느낌은 원래는. 아, 두 번 잘못 피했다.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요. 와, 사전거리 보소. 이번엔 배강부터 펴야 되겠다. 어차피 쫄은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. 헨젤렉스님 말씀대로 앞에서 그냥 딱 마주보고 있는 게 오히려 피하기 더 쉬운 것 같은데. 그래요? 이어폰이 망가졌어. 아, 요즘 날씨 춥죠? 될 것 같은데.
소리 분발, 한껏 성질 아직 있고. 나머지 우속 차고. 좋아, 다시. 다시 넣자. 이번에 그냥 바로 배강을 해야 되겠어. 강충은 이미 없어가지고. 아까 호랑이한테 다 써가지고 템이 너무 없어요. 템 아까 진짜 호랑이한테 다 쏟아부었거든요. 배강에선 고생 안 할 줄 알았는데. 아, 스스로 헬게이트를 연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모르겠어요,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. 일단 그 두 마리가 안 보이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. 네, 뭐 일단 멘탈은 어떻게든 강하면 나쁠 건 없으니까. 벌써 칼퇴, 존마 벌써 칼퇴그냐? 어, 방금 욕을 했어. 나도 모르게. 야, 내가 갈 걸 어떻게 예상하고 그쪽에다 던지지? 진짜 저 주술사 저. 너무 신나게 달리는 거 아니니 너? 예? 예, 칼스님 말씀하세요. 예, 라이트링 그 애초에 글쎄요, 저는 그거 거치대로 충전하는데. 인터넷에 주문해야 될 것 같은데요, 긴 거는. 엄청난 팁이 있다고요? 전 없죠, 일단. 그래요. 저처럼 패드를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써야 된다니까요. 근데 그 소 말고 무기가 없어서. 기다리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. 자, 일로 와봐. 자,
자, 정리하고. 근데 그걸 감안해서 다른 무기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. 예, 수고하세요. 별이님 어서오세요. 예, 그런 것 같아요 지금. 와, 너무 몰렸다. 그러니까 반까지는 깎을 수 있어요. 반까지는.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. 소리 분만 어차피 있으니까. 강충호 근데 지금 파는 데가 없어서. 강충이 없어요. 파는 데가 없어서. 아니, 강충 무장으로 파는 데가 있나요? 그건 어차피 아까 호랑이 잡을 때 다 썼죠. 예. 일단 뭐 강충은 어차피 지금 만들 같은 거. 로이스요? 아니요, 일단 좀 더 해보려고요. 그렇긴 하겠죠.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한 시간이 아깝잖아요. 네, 투명 고양이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, 예, 저는 지금, 예,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. 지금까지 계속 데몬즈 쏠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고요. 어차피 저는 아니요, 어차피 그럴 생각은 없어요. 이왕 시작한 거, 예, 어떻게든 끝을 볼 거예요. 중간중간에 계속 랩업을 하고 있으니까 힘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, 예, 애들이 올려오기 전에 다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근력이 될 거예요. 예, 그니까 언젠가는 근력이 근기요? 근기? 근기가 뭐지? 근력 기량? 그 하고 기량인가? 아, 그래요? 키가 조금만 남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어떻게든, 예, 좀 패턴만 아다리가 맞으면 될 것 같은데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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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언젠가는 되겠죠. 아까 호랑이도 뭐 한 4시간째부터 계속 안된다 안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언제 결국은 됐으니까 그만큼 저도 익숙해지면, 네,
되겠죠. 실력이 없으니까 근성이라도 있어야죠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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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오오. 아니에요. 아까도 보셨잖아요. 답답하다는 얘기 많이 든데. 오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헨젤 엑스님도 아시잖아요. 저 실력 엄청 없는 거. 늘 보시면서 예. 네.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. 아 맞아 출전까지 실제 스트레스 보셨네. 생각해보니 하루가 1년 같네요. 어이구야? 아 이건 때리지도 못했네. 아, 또 칼 버프한다. 와봐, 와봐, 와봐. 야, 대강 넘어오면 안 되겠니? 애들 데리고 오지 말고. 아, 뒤돈다는 게. 초반에 좀 빨리 때렸어야 되는데. 아, 초반을 놓친 게 좀 아쉽네요. 원래 회사가 내는 거 아니에요? 어우, 이제 8시가 넘어가니까 점점 초조해지긴 하네. 그래요? 요즘에 예배공 훈련도 밥값 안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.
계속 올리자. 이러다 보면 잡겠지. 다르게 다른 방법을 써볼까? 다른 방법을 써볼까? 어차피 방패는 안 쓰니까요. 헐. 그렇지. 이번에 양손이다.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야, 너 또, 또 칼퇴근이니? 야, 스태미너 소모가 막심하네, 근데. 성임은 어디죠? 제가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네. 경기도요? 그럼 되지 않을까요? 걸쳤어, 끝에 걸쳤어. 그래요? 경기도 쪽은 거의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. 그래요? 공기 좋은 거? 그게 좀 크죠, 이미지가. 그래서 전국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동네라고 하던데.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?
글쎄요. 그 효순이 미순이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 그렇군요. 아, 이거 고다 때문에 넘어지네. 이제 아, 자, 극딜로 잡아야겠다. 반까지는 까는데, 그래도. 아, 그러니까요. 구르기 페널티에다가.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한번 해봤는데 혹시나 해서. 수전쪽 소년님 페널티.. 아 페널티 한다 버퍼링이신가? 예, 예, 요즘 돼요. 저도 버스를 타니까. 좀 많이 되긴 했는데. 아, 잡고 싶은데. 방송 오래 할 수는 없고. 오늘 2호 다 스케줄 있다 보니. 9시 반까지만 딱 해볼게요. 1시간만 더. 안 되면 이어서 나중에 해야 되겠다. 원래 호랑이만 딱 잡으려고 했는데, 뭐 일단 할당량은 채웠으니까. 아, 끊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. 대구 오늘 주말 자체 스케줄 때문에 더 했다가는 10시 안에 잡을 수 있는 걸 일단 최대한 우선으로 하고. 아마 방송 끝나고 씻고 바로 갈 거예요. 씻고 챙겨서 바로 가려고요. 여기서 자면은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대구 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뭐 결혼식은 가야니까. 학교 선배고. 아니, 어차피 깨우러 오겠죠. 칼스님 집에 가서 자는 거니까 깨우러 오겠죠. 퇴근하시고.
그래요? 근력이 낮아서 그런가? 그래요. 전 다른 스탯을 너무 많이 올렸나 보군요. 저 근력 아직 60 좀 넘었던 것 같은데. 어, 고다 망가졌어. 와, 정신이 없나 보다. 고다 끼고 있는지도 몰랐네. 배고 오셨어. 의식퍼님 어서 오세요. 아, 뒷문 아, 안 문에도 돼요? 예, 밤새죠. 어쩌다 보니까 이러고 있네요. 아, 12시간에 끊어야 됐다, 그냥. 예. 9시까지만 딱 할게요. 12시간 방송으로 끊는 게 낫겠다. 아, 진짜 잡고 싶은데, 아. 아, 입안도 헐기 시작했어. 코피가 진짜 날지도 모르겠는데요? 아, 나중에 크리스마스 때 진짜 코피 흘리겠는데? 아, 저도 12시간 방송은 제가 방송 여는 건 처음 해보는데? 아, 신기록 세우는 건데? 아, 진짜 예전처럼 그렇게 못해가 지금 아, 머리도 아프고. 그래도 루시퍼님 호랑이 잡았어요. 어, 그래도 어, 하나는 잡았어요. 고다 형님 아니었으면 못 잡았어요. 고다 형님이 도왔죠. 원래 엄청 오래 자죠. 그냥 등을 계속 내줬어요. 두 마리가 보여도 힘들 것 같다. 예, 쉽게 잡는 방법은요? 예. 어? 뭐지 그게?
야, 물릴 때도 통해요. 헐, 그래요? 그건 몰랐네. 다음에 한번 그렇게 써봐야겠다. 두 마리가 동시에 오면 두 개씩 벗으면 되죠, 그때는. 루시퍼님 모쏠 아니시던데. 그래도 건너 더맨님 어서오세요. 아니면 그건가? 거앤 너 더맨인가? 뭔가 의미가 있는 아이디인 것 같긴 한데. 네, 저는 못 쏘는 아니에요. 올해는 일단 솔로네. 예전에 여자친구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. 아. 근데 루시퍼님 목소리를 아니까. 저게 지금 말이 상상이 되잖아. 그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. 사람 아니라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비타민이라든지 다른 부가적인 3대 영양소 외에도 필요하듯이 굳이 연인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닌데 있으면 사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비타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. 뭐 그런 건 상관없죠. 누구도 강요는 안 하니까. 왜 그래요? 우리는 안 사귀는 거예요. 못 사귀는 게 아니라. 여러분, 그렇잖아요? 아니요, 안 한다니까요. 요하독전님 어서오세요. 그리고 방향 조절도 이제 안 된다. 거리 조절도 안 되고. 참아, 아가씨 언제나 있죠. 예. 여기까지 할게요, 오늘은.
결국 잠 못 자고 가는구나 대구를. 아, 잡고 갔어야 되는데. 아, 배가 너무 만만하게 봤어.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? 또 어떤 위험한 발언하시려고. 아니 벌써 왜 여친 얘기가. 저녁이요? 저녁에 술 먹고 있을 건데? 달이 밝게 빛나는 밤에. 예. 그건 모르겠군요. 어서 오세요. 헐. 저분 성함이 나랑 같은가 봐. 그건 모르겠군님이. 제 이름이 재호인데. 아이디가 재호야 님이신데. 그니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제 방종 분위기라서. 알겠습니다. 오늘 외치고 와야겠어. 네, 저도 이름이 이재호입니다. 아, 너무 아쉽네, 이게.